NS6의 AF 모드는 메뉴의 카메라 메뉴를 통해서 AF의 DMF, 수동 MF를 바꿀 수가 있고요. 다시 마찬가지로 바로 하단 쪽에 자동 초점 영역을 변경할 수 있고, 그 하단으로 자동 초점 모드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앞쪽에 있는 펑션 버튼에 적용을 시키게 되면 포커스, AF 모드, F 영역을 빠르게 변경을 시키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AFS 상태에서 플렉서블 스팟을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비슷한 지점에서의 검출은 상당히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렉서블 스팟은 역시 비교적 좁은 면적인데 F축과 좀 영역이 조금 더 작은 영역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 써도 충분히 좋은 수준이고요. 플렉서블 스팟을 중앙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더 넓은 영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초점 과정에 대한 편의성은 좀더 우수하지만 아주 근접해 있는 비슷한 지점에서 정밀한 초점을 진행하고자 하실 때는 플렉서블 스팟을 이용하시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중앙을 이용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중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다중 느낌인데 지금 상당히 AF를 잡는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돼 보입니다. 복합적인 상황에서는 근거리 쪽에 위주로 잡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다중에서의 성능이 상당히 신뢰할 정도로 좋아졌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99개의 AF 포인트가 가운데 좀 몰려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충분히 넓은 형태다. 새롭게 적용된 위상차 AF 차상면에 적용한 건데 이 정도면 좀 넓게 분포되어 있는 편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으로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사용이 가능해진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렌즈와의 호환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직접 풀어야 될 문제이긴 할 텐데요. 종합적으로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속 촬영 AF-C입니다. C에서의 상황입니다. C에서의 느낌도 상당히 부드럽고 쾌적한 그런 느낌입니다.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상당히 진일보된 부분이 분명히 큰 편에 렌즈 성능이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부분은 동영상 촬영에서도 상당히 자연스럽고 아까처럼 아주 빠른 느낌이라기보다는 동영상 촬영에 아주 최적화된 그런 유연한 부드러운 AF 이동을 보여주면서도 중간중간에 직관적으로 반셔터를 통해서 F를 빠르게 변경 가져갈 때는 반셔터를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